그래서 강아지 치약을 이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양치하자. 우리 막 이렇게 하면은 얘는 트라우마가 됩니다. 보호자분들이 이빨 관리에 대해서 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은 어느 정도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딱딱해지면은 이제 돌이 되는 게 이제 치석인데 보통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려요. 그래서 양치를 처음에 하루 이틀 안 하면은 이제 플라그가 좀 끈적끈적해지거든요.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똑같이 음식을 매일 먹기 때문에 양치 횟수는 사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적어도 하루에 두 번. 식후에 바로 정 안 되면 아침 저녁 좀 어느 정도 시간 정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스케일링의 어떤 횟수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보호자가 눈으로 봤을 때 치석이 보이는 정도면 되게 많이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를 잘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치약을 사용을 해서 양치를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강아지 이빨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강아지 칫솔인데 일단 칫솔은 어떤 걸 쓰셔도 됩니다. 치약은 강아지 전용으로 쓰셔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 사람 치약에는 아시다시피 불소 성분이 들어가 있죠.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불소를 먹게 되면은 위궤양이나 위염을 잘 일으킨다고 해요. 그래서 강아지 치약을 이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양치하자. 이렇게 하면은 얘는 트라우마가 됩니다. 치약이나 칫솔에 대해서 이거 되게 좋은 거야. 이건 되게 맛있고 나한테 되게 좋은 긍정 보상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학습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양치를 하기 전에 치약을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 치약처럼 나와요. 이렇게 짜서 그냥 먹이라 그래요. 밥 먹을 때마다 주세요. 밥 먹을 때마다 반드시 손으로 주시는 걸 습관을 하셔야 돼요. 밥 먹고 나면 치약을 먹는다는 그런 학습이 돼야 됩니다.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치약을 이렇게 칫솔에 묻혀가지고 칫솔을 핥아먹게. 맛있는 거는 다 칫솔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칫솔을 가지고 놀 정도, 막 씹고 놀 정도가 돼야지 아이들이 브러쉬를 했을 때 큰 거부하는 게 없습니다. 양치를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. 중요한 이빨은 대부분 뒤쪽에 있습니다. 대부분 앞쪽 하다가 치약이 다 소진이 돼서 뒤쪽엔 치약이 거의 안 묻게 돼요. 이빨이 이렇게 큰 이빨들이 대부분 뒤쪽에 있는데 이 이빨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니는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빠져도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아요. 큰 이빨들은 나중에 빠지게 되면은 얘들도 사람의 치매와 같은 증상들이 조기에 나타납니다. 그래서 양치를 하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 들어가지고 이렇게 채운다는 느낌으로 마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근데 유난히 양치를 할 때 아파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잇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양치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물리적 자극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 치석 때문에 생기는 잇몸의 염증은 결국에는 스케일링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입냄새가 있으면은 치석이 없어도 반드시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. 왜 그러냐면은 치석은 이 안쪽 포켓, 잇몸 안쪽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 거예요. 보면은 물에 따라주는 액상 제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스프레이 형식도 있고 실제로 이런 치약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개껌이 있죠. 개껌으로는 솔직히 제한적이고 개껌이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치약을 묶게 해주고 이빨이나 잇몸을 자극시켜 주는 거죠. 그런 거는 개껌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플라그를 안 생기게 하는 거는 칫솔이 하는 거고 평소에 좀 더 구석구석 관리를 하려면 이런 액상제제라든지 젤 타입을 수시로 발라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사용하시면은 정말로 스케일링 안 하고 평생 살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? 보호자분들이 진료 볼 때 어떤 치아 제품을 사용하시는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. 제가 그러면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어떠한 천연 성분의 액상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젤 타입도 요즘에 천연 성분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계속 해도 되는지 아니면 휴약을 둬야 되는지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. 근데 대부분의 제품,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휴약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. 아이들이 먹었을 때 불편함이 없고 간이나 콩팥에 무리가 없는 어떤 제품 베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휴약 제품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시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치석이 있다면 그거랑 별개로 간 수치라든지 신장 수치는 반드시 확인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강아지들도 칫솔을 잘 골라주셔야 돼요. 저는 항상 두 개 정도 커버하는 칫솔의 어떤 길이가 적당하다. 왜냐하면 두 개 정도 커버하면 이 칫솔모가 치아 사이에 잘 들어가고
앞뒤로 움직였을 때도 애들의 구강 구조 대비했을 때 크게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예요. 오늘은 치아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대부분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양치를 해야 되는지거든요. 이빨이 없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. 어릴 때부터 이 구강에 손이 들어가는 게 오케이가 돼야지 나중에 뭐 4개월, 5개월 이빨이 났을 때도 양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또 꿀팁으로 또다시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